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 9월 3일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는 늘 독일과 그렇게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고한 폴란드를 침략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독일에 대해서 선전보고를 했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라이트닝 워, 번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번개 전술은 뭐냐고 하면은 라이트닝 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전쟁을 하는데 시간을 끌지 않고 단꺼번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결판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폴란드를 수주 내에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이미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구성되었는 것입니다. USSR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USSR도 소련도 폴란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련은 볼틱 반도와 핀란드, 유럽의 그 북쪽에 있는 핀란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으로 침략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0년 6월 14일에는 독일이 페리스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독일은 아주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번개 전술을 가지고 삽시간에 한 나라 한 나라씩 점령을 해 들어가서 결국은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소련과 독일이 각각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두 파로 갈라졌는데 소련이 점령한 나라들도 있고 독일이 점령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해서 유럽 전체를 통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소련과 독일 사이에 있는 그 독소 조약, 독일과 소련의 그 조약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파기를 해버리고 이제 독일이 소련을 공격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소련은 후퇴하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이 자기 힘으로서는 독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국에 감행을 했습니다. 연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 프랑스 이쪽 계통이 연맹국인데 이 연맹국에 소련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할수 없이 이제 그 독일의 힘이 모자라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자와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건물들에 전부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방화를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독일군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불로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1941년이 되자 히토라는 아니 일본에서는 히데키 도조, 일본말로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인데 그걸 수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천황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천황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모든 행정 책임자로서 그 행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서 정치적인 권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이제 최고의 행정 책임자인 것입니다. 이 도조 히데키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어서 1941년 12월 7일 날 서양에서는 12월 7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동양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12월 8일이라고 합니다. 주니가스 요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날은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이날 뭘 했냐 할 때는 일본이 갑자기 비밀리에 펄 하버 진주만에 있는 해군 기지를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함 8개, 순양함 3개, 약간의 다른 선박들을 다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2403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1178명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3일 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이 원래부터 이태리하고 가까운데 일본이 미국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일본도 독일 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태리, 일본 이세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선전 보고를 했고 이제 삼국 이태리, 독일,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는 여러 전투 끝
전투 끝에 무솔리니가 권력을 잃고 새 정부가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에는 로마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가 항복을 하니까 이제 이태리는 연합군이 진격을 하게 되고 이태리도 이제 로마도 이제 연합군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1944년 8월 25일 날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다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리 트루만이 1944년에 루스벨트가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루스벨트가 건강 문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아주 인기가 좋아서 네 번씩이나 대통령이 되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사망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은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이 자연히 이제 그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이 한국 전쟁 때까지도 살고 있었고 대통령직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 전쟁 때도 트루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독일은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침략함으로써 이제 독일의 연합군이 침입함으로써 결국은 히틀러가 숨어버렸습니다.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하지 않고 어디에 남미로 도망을 갔다는 설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제 그 정주 역사에서는 히틀러가 자살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 이틀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무솔리니의 반대 당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독일의 히틀러와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1945년 5월 7일 날 독일은 정식으로 연합국에 대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5월 8일은 유럽에서는 이날을 VE Day라고 합니다. V는 Victory란 말이고 E는 유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2차 대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 제2차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지를 않고 유럽에서만 끝이 났느냐고 하면은 아직 일본이 살아서
전쟁을 계속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당시의 모든 일들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대나무로 가지고 죽창, 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군이 일본에 상륙하면은 그 대창으로서 다 찔러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그 1945년이니까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아주 아주 철저했습니다. 절대로 항복이라는 없고 맨 나중 한 사람까지도 전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도 공부는 뒷전이고 늘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목총을 가지고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면은 어떻게 미군과 싸워 나갔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공부는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은 진주만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해군 기지를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하고 웨이크 아일랜드, 필리핀 등도 다 공격을 하고 일본은 타일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버마, 버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얀마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동남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가 한 말은 다이토와 고토갱 대동아 공영권이라 동부 아시아를 전부 통일해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통일해서 이제 일본이 그 전부를 통치를 하고 큰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도조 히데키의 목표였습니다. 일본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진주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의 전투권의 끝에 다그라스 맥카사와 그의 가족들이 미국 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맥카사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맥카사는 필리핀을 버려두고 필리핀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카사는 할 수 없이 필리핀을 떠나버렸습니다. 필리핀에 떠나니까 필리핀은 자연히 일본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전투를 통해서 미군이 일본군을 격퇴를 했는데, 일본 가까이까지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필리핀도 다시 점령을 하고,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미군이 가서 많이 점령을 하고, 차츰차츰 이제 미군이 일본 본토로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은 절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늘 우리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늘그 발표를 합니다. 일본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 가지고 미군의 항공모함 꿀뚝에 폭탄을 가지고 꿀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꿀뚝 내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그 항공모함이 그 파괴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한 특공대 조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차츰차츰 일본에 가까워 갔지만은 절대로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일본의 군사본부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늘 발표를 하는데, 어느 섬에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 이런 것도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국민은 끝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때 이제 원자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던졌습니다. 원자탄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자탄을 맞고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를 폭격했는데, 8월 9일 날 3일 후에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그때 저는 여름 방학이 되자면은 8월 15일 날 여름 방학이지만은 그때 우리는 방학이 없었습니다. 여름 방학이라도 다 학교에 가서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일도 돕고 또 군사훈련도 하고 공부는 별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단 일을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들으니까 이제 8월 15일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이 한국 사람
선생이 전부 다 일본 사람인데 그때 한국 사람 선생이 딱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체육 선생이고 한 사람은 물리 선생인데 이 체육 선생이 그 학생들 보고 전부 강당에 모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호소레 오구모 덴노헤이카노 고호소다 미나 고도니 아츠마레 황공하옵께도 천황폐하께서 방송을 하신다. 다 강당에 집합하라. 그래서 다 강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당에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듣는데 일본 천황이 나타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학교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일본 사람들 얼굴이 노랗게 되고 그 한국 사람 선생이 그때는 일본 치하니까 아주 일본 사상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이 한국 선생이 아주 겁이 나서 이제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겁이 나서 아주 그 정신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 학생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꼭 꿈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날을 VJ Day라고 합니다. V는 빅토리라는 말이고 J는 재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오버 재팬, 그래서 VJ Day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 시내에서도 그 천황 폐하께서 방송을 하신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라디오를 들으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라디오를 켜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 천황 폐하가 나와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온 시내가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 경찰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또 일본 한국에 그때 경주에 상당한 수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이 호회 신문 호회가 나타나서 막그 신문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신문이 나오고 그 이튿날 이제 정규 신문이 나온 데 보니까 제1면에 신문 제1면에 제목이 대일본 제국 무조건 항복이라 이렇게 제목만이 큰 글자로 이제 그 제1면에 한 반면을 차지했습니다. 제목 자체만. 이렇게 해서 여러 신문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쇠를 모은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육이 그릇 다 모아가고 그릇뿐 아니라 수저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 대나무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고 또 나무로 가지고 숟가락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저를 하는데
젓가락은 뭐 그냥 나무로 만들어도 되지만은 숟가락을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 작용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숟가락 없이 그 젓가락 가지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을 퍼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은 그냥 국물은 마시고 건더기는 젓가락 가지고 건져 먹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생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살기는 나아진다. 추수를 해도 정부에서 곡식들을 다 군용미로 다 가지고 가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부 다 배부르게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최소한도 음식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젊은 사람들은 앞길이 환하게 트여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1945년 9월 2일 날 일본이 완전한 공식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 끝이 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